불을 켜고 여기다가 이제 원래 육수를 부어야 되는데 우린 물을 번호차고 주변의 물 때문에 연기가 들라요. 크게 타지 않고 위에서 부으시고 불을 좀 줄일게요 이제. 자, 올렸어요. 또 올라갔어요. 여러분 올라갔습니다. 아, 맛있겠다. 비가 많이 오네. 어, 장마네. 여기다가 이제 한국자 넣어야죠. 어... 아, 이렇게 가는구나. 국물을 한번 이제. 바이아르 반응이 일어나죠? 디글레이징이 되죠? 육수가 쌓여요. 계속 맛있어져요. 반복할수록. 아, 봄에 문 열어놓고 집에서 한번 해보는 거 같아요. 진짜. 기가 막히구만. 내가 왜 이걸 이제 개시했을까? 야. 아, 소리가. 소리가 끝났네. 우리는 을지로이가. 어레옥이에요. 을지로이가. 아. 어레옥. 야, 냄새가 미쳤어. 우리 집에서 이런 냄새가 나다니. 이건 갈비찜 냄새가 나. 냄새가 옛날 졸업식 냄새. 전 졸업식 때 이런 데 가요. 맞아요, 맞아요. 갈비찜이나 이런 데. 특별한 날에. 특별한 날 가죠. 아우, 옛날에는 이 불고기집이 진짜 거의 뭐 엄청난 외식률이었어요. 불고기로 빌딩 올라간 명동에 고깃집들이 많더라고요. 됐어요. 자, 여기 써, 이거 써. 여기 불향도 들어가거든요. 직접 불에 다니니까. 그냥 맛있고 기분도 맛있어. 내가 뭔가 되게 호사스러운 짓을 하는 것 같아. 야, 미치겠다, 이거. 네, 일부러 물에 담갔다 했잖아요. 이렇게 촉촉하라고. 저거를 밑에다 육수에 찍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면은 아~ 완전히 그냥 맛있어. 계속 맛있어져요. 아, 막 육즙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 이거는 뭐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맛이네. 아, 맛있겠다. 중간에 너무 쫀다. 그럼 물 살짝 버줘야 돼. 아, 물도 다시 한번 싹 좀 올려주고. 야, 미쳤다. 물로 앉아서 젓가락 들고 밑에 탄 부분, 탈 것 같은 부분을 다 긁어줘야 돼요, 서로. 자기 부분을. 아, 왜 초대를 안 한 거야? 옆집인데. 그러니까. 아, 밥 잘 됐다. 아우, 밥 흰밥이다. 촉촉하게 이렇게 윤기가 흐르면. 와! 와, 이거 찐이다. 미나리.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어,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미쳤나 봐. 한 입만. 아, 미쳤어. 어! 끝났어. 국물이 떠서. 너무 미쳤다. 아, 폭주하고 있어요, 어남 선생! 어남 선생! 아, 오늘 먹고 봐야지. 내가 할지로 너무 맛있어. 배가 불러오면 더 화가 나. 와! 이거 내 거잖아, 어차피 다 내가. 이거 내 거잖아, 어차피 다 내가. 아무도 안 줄 것 같아. 그냥. 지금 딱 맛있을 때다. 지금 딱 맛있을 때. 아까랑은 레벨이 또 한 네 레벨 올라갔어. 지금 다른 요리예요. 그냥 계속 쌓이네, 맛이. 이게 웃긴 게 한 반 구웠을 때 그 반이 더 맛있어요. 육즙이 쌓여 있으니까. 계속 계속 더 진해지고 더 진해지고. 쌈도 하나 싸 먹어야지. 쌈도 하나 싸 먹어야지. 아, 쌈 싸 먹어야지. 쌈 싸 먹으면 맛있지. 깻잎. 와. 깻잎. 아, 쌈까지 가지 마시지. 깻잎, 깻잎, 어린이 그렇지. 아우, 야. 자, 국물이 이제 아주 소스가 됐어요. 고기 넣고, 마늘. 너무 맛있겠다, 진짜. 자. 와, 깻잎이랑 뭔가 더 맛있어. 아,
야무지게 먹는다. 여기다가 또 뭐 먹는데? 뭐 냉장고에서 뭐가 계속 나와. 냉장고 안쪽에서 누가 계속 넣어주는 거죠? 야, 이거 고추장 찍어 먹어야 돼. 고추장 찍어 먹어야 돼. 고추장에. 고추장 좀 넣어. 그건 제 스타일이에요. 철저히 제 취향인데. 아, 그래, 불고기는 깻잎에 고추장이지. 이번엔 깻잎을 한 두 장 착 넣고 입이 터지듯이 먹어야 돼. 아, 너무 맛있어. 아, 저렇게 먹는 걸. 이거 반칙이야. 주장만큼 떠서 짱. 여기다가 뭐 이거. 또 뭐. 뭐 사실 많이들 해 드시는 방법인데. 뭐 사실 많이들 해 드시는 방법인데. 뭐야? 아, 뭐야? 찍어가지고. 이거는 또 몇 단계로 쫙 올라가지. 저거는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요. 국물이 자작해서 짭짤해졌을 때 해야 맛있어요. 자, 요걸 이렇게 해서 노른자를 펴서 찍어가지고. 노른자에 툭 떠서. 저거 맛있어. 와, 미쳤다. 맛있겠다. 달걀이 올라온다. 너무 부드럽죠. 말이 필요가 없지. 안 질려. 내가 한 12개월 동안 먹은 게 제일 맛있네. 불고기의 끝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그냥 맛있잖아. 지금 이미 되게 간간해졌다고. 국물이 짜잖아, 이제. 한 그릇 다 먹을 때, 좀 마지막 판 남았을 때 이걸 드시면 노른자를 한 판 먹는 놀라운 일을 흰자 어떻게 할 거야. 잠깐만, 흰자를? 또 넣어요. 그럼 또 익어요. 그럼 네. 저게 또 술안주예요. 괜찮겠다. 네. 야, 계란찜 잘 익었다. 흰자 계란찜. 와! 와! 어우, 맛있겠다, 근데 저것도. 흰자도. 아, 뭐 다 맛있냐? 양념 자체가 맛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냉장고에 꼭 이런 게 하나씩 있다. 꼭 이런 게 하나씩 있다. 여기다 끓이면 돼. 불고기를 정말 하는 집 가면 무조건 맞아요. 저 냉면 사리가 있거든. 붙은 데만 잘 때려주세요, 이거. 뭐 냉면. 듬듬해야 돼요. 저건 짜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얼마 벌어 할 수가 없어. 좀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다. 아니, 요거는 진짜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어머, 요 봐! 간배는 거 봐, 간배는 거. 아, 어떡해. 와, 대박이다. 하이라이트 냉면으로. 미쳤다니. 냉면에서 불맛이 나. 구수해. 담가서. 아, 저렇게 하면 더 맛있어요. 저게 진짜 맛있어요. 무쳐가지고 당면처럼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전혀 더 맛있어요. 오, 맛있지. 계란 노른자까지. 아이고. 어, 이거 왜 이렇게 고소하네요. 그리고 계란에 넣어 먹어야 되네. 메밀 맛이 딱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